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영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비가 더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 수해 복구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탕물과 뒤섞인 가재도구가 마당과 도로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집중호우 기간 홍천에 쏟아진 비의 양만 370mm. 홍천강이 넘치면서 인근 민박집 다섯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름 극성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벽면에는 어른 키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다 완비하고 손님 받을 준비를 했는데 또 물난리가 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침수 피해가 난 지 6일째. 인근 군부대 장병 90명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구라는 게 이게 한 달이 걸지 두 달이 걸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던 홍천군 북방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뒷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나무가 덮쳤던 주택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산 밑아래는 임시 조치로 덮어둔 방수포가 전부이고 송전탑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다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터질까 봐 그게 걱정이죠. 여기 이 집에 이렇게 난리 났는데. 이달 집중호우로 강원도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만 360여 건. 수해를 채 복구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에 강원 지역 등에서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채소 물가는 6월보다 17%, 1년 전보다 26%나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풀어 체감 물가를 낮출 계획이지만 수입산 농축수산물까지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형 고품격 호수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춘천시가 추진하는 호텔과 마리나 조성 사업이 7년째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금싸라기 시유지를 넘기고 민간 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작년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그대로 팔아도 되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와 민간 사업자 간 실시 협약이 처음 연기된 건 올해 4월입니다. 협약식이 열리기 불과 5분 전 갑자기 공무원들이 협약서를 걷어갔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지분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겁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추진한 실시 협약 역시 협약식 하루 전에 취소됐습니다. 춘천시가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강조했지만 춘천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이미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춘천 시민들이 이거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분양이 아니,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분양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쟁점은 자금력과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5개 민간 사업자 가운데 대표사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과 등록은 되어 있지만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대출을 통해 4천억 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도중에 중단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7만 제곱미터의 시유지도 헐값에 넘겨선 안 된다고 춘천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책정한 감정평가액은 500억 원. 삼악산 케이블카와 레고랜드가 본격 운영되면서 주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주변 개발 상황을 감안한 금액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재공모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또 이제 사업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내놨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재공모를 하지 않으면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춘천시 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춘천시는 이달 안으로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광복을 맞은 지 77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일제의 흔적이나 잘못된 과거 역사를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민간인 학살 주범이 강릉시장을 지냈지만 강원도와 강릉시의 무관심 속에 이런 일들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역대 강원도지사 목록입니다. 희망의 마을 건설을 도정 구호로 내걸고 1961년 8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재직한 제13대 이용도지사가 보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이용 전 강원도지사는 1923년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로 광복 전까지 이집용이란 이름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된 만주 국군과 간도 특설대에서 활약한 친일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후 국군 고위직으로 복무하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강원도지사로 임명된 건데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친일 행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일 행적이요? 한 시도에서는 그런 것까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일 행적이 표기가 안 돼 있는지도 일단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네네. 다른 시도는 어떨까? 경기도청 홈페이지 역대 도지사 목록에는 역대 도지사들의 공적과 친일 행적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 행적이 자세히 소개된 역대 경기도지사는 제1대, 2대, 6대, 10대 도지사 4명입니다. 당시 치질은 그 친일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역대 도지사에 대한 역사의 사실을 기재하고 도민 알코올 총정인 역사적 기록을 삼고자 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강릉시청 2층에는 역대 강릉시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5대 시장 한동석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경남 거창에서 마을 주민 570여 명을 무참히 학살한 국군 제11사단 구연대 3대대장이었습니다. 학살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뒤 역시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제5대 강릉시장에 임명됐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지난해 이 내용을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방송했었습니다.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양민학살하고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 부녀자, 노약자들까지 양민학살한 이후에 학살했던 그 당사자가 강릉시장까지 했다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 강원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친일 행적, 전쟁 범죄 행적 또는 다른 과오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들이 남긴 오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등증 이상 환자의 전체 병상 가동률은 56%로 올랐고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진단검사 감소로 하루 확진자 수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휴가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고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지역 축제들이 많은데 이 횡성 둔내 토마토 축제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호우로 횡성 지역도 비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보니 축제 개최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관광객도 잡고 농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빛 풀장에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토마토를 하나씩 자근자근 밟아보고 하늘로 던져보기도 하는 사이 온몸이 빨간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풀장에서도 흥을 주체할 수 없어 춤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숨어있는 경품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토마토를 다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가족들이랑 휴가를 맞이하여서 동네에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요. 근데 상품이 안 잡히네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손에는 토마토가 가득 들렸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먹어보니까 상당히 그 당도 좋고 싱싱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흘 내내 정신없이 손님을 맞은 농업인들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았어요. 예상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이 팔은 것 같아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둔내 토마토 축제에는 축제의 백미인 토마토 풀장 이벤트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호우가 내린 직후에 축제가 열리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주최 측은 오히려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흥행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예년 축제 때 5, 6천만 원가량 매출을 보였던 토마토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면서 1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수혜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저녁 때 한 바퀴 돌아보면은 아유 이틀치 다 팔았다. 아유 너무 잘 팔린다. 지난주 횡성 지역에 최대 500mm 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토마토 농가도 침수 피해를 입고 수확량이 줄었던 상황. 고심 끝에 열린 축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FC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 1 28라운드에서 수원FC에 2-3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두 팀은 승점이 33점으로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수원이 6위, 강원이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이 승점 3점을 추가해 강원은 상위 스플릿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강원FC는 오는 27일 수원을 상대로 한 원전 경기에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춘천시 지하상가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문을 닫습니다. 1999년 준공돼 시설이 노후되면서 민원이 잦았던 지하주차장 벽면과 천장 도색 등 주차장 전체를 이 기간 동안 재정비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전면 폐쇄하는 오늘부터 18일까지는 모든 상가도 여름철 휴가로 휴점하고 19일부터 31일까지는 지하주차장만 부분적으로 통제합니다. 강원도 내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과 도내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에 맞는 여성인력 취업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원주는 의료기기 생산인력, 춘천은 카페 취업과 창업, 강릉은 K푸드, 동해 리조트 룸 어텐던트, 정선 노인인지 훈련 강사 양성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주민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지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와 교육이 진행됩니다. 내비게이션 앱 운영사 티맵 모빌리티가 지난달 21일부터 3주 동안 티맵에서 가장 많이 목적지로 설정된 해변을 분석한 결과 경포 해변이 3만 9천여 건으로 충남 보령 대천 해변 4만 7천여 건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많이 검색된 워터파크 5곳 중 2곳도 도내 시설이었는데
1위가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로 4만 3천여 건, 5위가 정선 하이원 워터월드 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군이 안대리 군용 비행장 등에서 군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 4,710명에게 3억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입니다. 양국군은 지난달 접수를 마치고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강과 북아트, 토지 필사 체험과 벼룩시장 등이 열렸고 소설 토지 속 등장인물에게 쓰는 편지 전시와 박경리 시화전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에는 소설 토지의 날 기념음악회가 원주 백은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소설 토지의 날 기념행사는 고 박경리 선생이 26년 만에 집필을 마친 8월 15일에 맞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기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새로운 시민고충처리 기구 설치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했던 사회강릉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폐지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사천수소발전소 건립, 도암댐 방류와 관련된 조정안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 여부, 비상연락망 유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를 독려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160곳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화천 지역 업소를 이용한 군장병들이 2020년 3월 도입된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6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나라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30% 정도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 지자체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최소 환급 금액 3천 원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인제군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제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서화면 천도리 인북천에 물결 보도교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결 보도교가 완성되면 인북천 수변 거점 특화를 위해 조성한 물빛 테마공원과 서화면 천도리 시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을 강원 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지원단은 조합 설립과 정책자금 조달 및 공동조달 참여, R&D 지원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삼척의 한 쉼터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뺨을 맞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45살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